Thank you. 마누라, 마누라 안아줘도 늘려다가. 어머, 자기야, 너무, 어머, 세상에. 자기야, 이거 너무 좋다. 어, 와, 이거 정말 너무 좋다, 자기야, 정말. 와, 이런 게 어디서 나. 와, 이거 근데 정말 이건 너무. 어, 이렇게 운율을 맞췄어? 어, 이뻐라. 내 마음이 자기야, 다 담겼어, 여기.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. 그럼 앞으로 매년 당신 생일날 감사패를 하나씩 증정할까? 근데 이렇게 똑같은 걸 하면 이것도 짐이 되잖아.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편지. 반품해 올까? 아니 이건 하나로 너무 좋고, 이거는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 해주자 진짜.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. 제목은 마누라가 아니고 마누라 어디야야. 아 근데 정말로 진짜로. 난 너무 고마워. 자기가 정말 어제 본 얼굴 오늘 아침 또 보는 거고 뭘 새록새록 이뻐지겠으며 뭘 새록새록 더 좋아지겠어.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주니까 나는 정말 말해주는 대로 행복하고 기가 살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나이에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 거거든. 그런 반면에 나는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주나 너무 못해주잖아. 사랑해도 자기가 훨씬 더 많아. 당신은 대신에 애들한테 하잖아. 애들 키워야 되니까. 그게 또 비참해. 애들 세 명. 그러니까 애들한테만 하고 너무 미안하고 자기야. 세월 가득 쫓기어 나의 모습 보며 마누라 어디야? 마누라 빨리 와. 마누라 밥 먹자. 밥 먹고 돌아줘. 마누라 어디 가? 그런데 마누라 나도 가. 손잡고 같이 가. 어디든 같이 가. 마누라 잘 웃고 수다도 잘 떨고 몸매도 착하고 마음은 더 착해. 거짓말에 고개 끄덕이던 그대 슬퍼. 만나서 반가워. 살아서 고마워. 한평생 행복해. 마누라 사랑해. 왜 자기가 올라오려고 그래. 우린 뽀뽀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전혀 어색하지 않게. 나는 눈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있어. 너무 좋은데 무서워서 저기 이 무서운 글이야. 이번에 자기가 준 근데, 그 카드 있잖아. 네. 그 카드 얼마나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 거기에. 우리는 이래서 부부인가 봐. 암수 한 몸을 일컫는 건 이게 아닐까? 우리는 암수 한 몸이었을 거야. 앞으로도 암수 한 몸, 한 세포로 같이 영원히 살자. 단세포로 돌아가자. 단세포로 돌아가자 하면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일 거고 한 몸일 거야. 그래서 결국은 그게 천국이 아닐까? 내가 읽으면서 그래서 자기야, 그게 과연 천국일까? 아니, 너무 감동적인데. 이 새끼 눈물이 안 나는 거야. 무서워서. 이건 도대체? 네, 물어볼 게 있어. 아, 뭔데? 아, 이제 물어보지 마. 무서운 거 같아. 저 이제 점점 조금 이 좋은 시간이 간 거 같아, 이제.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?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할 거야. 아, 농담이고. 결혼을 한다면 정말 난 100% 자기랑 하지. 정말로. 나는 운명이야. 암수 한 몸? 단세포?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 이제 아메바처럼 암수 한 몸이 되는 거지. 그런 거야? 진짜? 진짜? 부모 오면 부모한테 물어보자.